이제 마침내 2003년 겨울에 이제 페블러로부터 9.5헥타의 클로드라 마르샤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 포도밭은 제크 프레드 미니에가 지닌 가장 큰 사이즈의 포도밭이고 뉴생저지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프리모프리시의 최남단이자 포트드 위에 가장 아래쪽인 꽁브라시앙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걸 이제 뉴생조지로 포기하지만 일반적인 뉴생조지 마을에 위치한 포도밭들과는 그 때로와에서 조금 차이를 보여줘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꼼틀 리제벨레르의 클로드 그랑비니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프레르 록의 클로데 꼬르비 가 있습니다. 꼼틀 리제베레르 같은 경우에 이제 몽틸 패널리가 소유하고 있는 샤토 드 플리니 몽라쉐로부터 이 포도밭을 매입했고요. 2012년에 첫 번째 빈티지를 생산해요. 이 밭이 모노폴이에요. 이 포도밭 크기가 약 2.19 헥타 정도 크기인데 약 한 1.8 헥타는 피노누아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 0.32 헥타는 샤르도네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만든 화이트 와인이 828병 정도 될 거예요. 첫 빈티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베스트는 아니에요. 화이트 레드 둘 다 꽤 매력적인 와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르록 같은 경우는 클로드 꼬르비를 만드는데 역시 아주 좋은 와인이죠. 5.2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한 이제 프레르록은 1994년에 첫 번째 빈티지를 출시를 합니다. 또 재미난 게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수확에만 얻어진 포도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에서 가장 좋은 포도만을 이제 픽을 해서 만드는데 1년 생산량이 3,000병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포도를 뉴생조지 비에비뉴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뉴생조지 비에비뉴를 만들고 남은 포도들을 나머지 이제 뉴생조지 다른 포도밭들과 블렌딩해서 등급을 낮춰서 뉴생조지 넘버원이라고 해서 이제 블라지급 와인을 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앞서 언급해드린 자크 프레딩 미니에의 클로드라 마르셀 그리고 꼼트 리제벨레르의 이제 클로드 데 그랑 비니에와 더불어 두 밭이 다 모노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밭이 전부 다 이제 프리모프리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작가님 이렇게 지역 명칭을 쓰지 않고 마을 단위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혹시 이 작가님 이런 마을 아시나요? 지역 단위로 쓰지 않고 마을 단위로 판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그랑크루만 그 지역 이름을 쓰고 나머지 와인들은 빌라지급들은 다 다른 지역 이름을 써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잔하다가 뉴세인은? 플라제 에세조. 플라제 에세조. 아, 에세조, 플라제 에세조 같은 경우에는 그랑크루가 아닌 다른 와인들은 대부분 이제 보노마네로 출시를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클로드 마르셀로 돌아와서 제크 프레딩 미니에가 이 포도밭을 처음 구입한 것은 1892년이에요. 원래는 이 당시 포도밭의 이름은 원래 이제 클로드 포르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1892년 제크 프레딩 미니에가 인수를 하면서 클로 마샬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이제 모노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부터 지금의 이름인 클로드라 마르셀로 불리게 됐어요. 저도 여기저기 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이 파셀 이름이 정확하게 바뀐 시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는 꼼트 조지 볼괴의 이제 뮤지니 있잖아요. 뮤지니 같은 경우에는 어린 포도밭 25년 이하의 수령을 가진 포도들은 다 등급을 내려서 프리미엄 크루로 만들거든요. 근데 클로드 마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포도 수령이 어린 와인들은 등급을 내려서 프리메 크루가 아닌 빌라지급으로 출시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 와인 설명하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등급을 내려서 빌라지급으로 만드는데 자크 프레딩 미니에는 이렇게 이제 어린 포도만을 모아서 이 파셀의 예전의 이름이었던 클로드 포르쉐라는 와인을 생산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4번의 빈티지 04, 06, 07, 08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 포도밭은 이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저녁에는 이제 서늘한 기후가 지속되어서 아주 뛰어난 품질의 완숙된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을 중심으로 이에테와 점토, 이제 모래가 섞여 있어서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1910년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1980년대에 이제 대부분의 포도나무를 다시 식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980년에 식재했으니까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약 한 43년, 44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크 프레드 뮈니에는 이곳에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04년과 2005년에 일부 구획에 샤르도네를 심기 시작했고 현재 화이트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에서는 빈티에 따라서 연간 한 4만 병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와이너리로 돌아와서 2003년 이후에 뮈니에 가문이 포도밭을 돌려받게 되었고 이때 이제 와이너리의 크기가 약 한 14헥타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샤또 와이너리의 마당 바로 아래에 새로운 양조장을 건축하고 그때 이제 새로운 스태프를 고용하면서 이제 본인은 포도밭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돼요. 이 와이너리가 어디신지 모르시죠? 한번 보시면 좀 있지 않을까요? 자, 루미의 집은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규의 집 들렀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루미가 있죠.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자크 프레드문이에. 그리고 이제 다시 와이너리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제 그 자크 프레드문이에는 무엇보다 이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유기농법이나 비오디나미는 이제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이제 루트 레조네 방식으로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이 공업용 비료를 포도밭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1986년이고요. 1990년에는 이제 제초제 사용을 중지했고 살충제 같은 경우는 1995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전혀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디우 같은 병충해는 보통 이제 유기농법에서는 이제 코퍼 설페이티드를 택하지만 코퍼 설페이티드가 토양에 남아있으면 장기적으로 포도밭에 이제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1년에 딱 두 번만 합성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조에서는 최소한의 간섭만을 원칙으로 하고 와인액에서 자연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줄기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제 올드베럴 큰 바트에서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20% 이하의 뉴오크에서 약 한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숙성을 거친 뒤 필터링이나 피닝은 하지 않고 그대로 양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시 이후에 와인 가격이 이제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을 걱정했고 거기에 이제 아직 숙성되지 않은 와인들 저희도 그렇지만은 막 2019년, 2020년 그랑프로 출시되는데 아직 어린애인데 먹고 싶은 거 막 따먹잖아요. 자크 프레드 뮈니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숙성이 되지 않은 와인들이 오픈되는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013년 뮈지니를 출시를 안 해요.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무려 5년, 6년을 더 숙성시켰다가 이때 출시를 하게 되죠. 이제 이후에 다른 빈티지들도 아마 뮈지니는 동의를 한 과정으로 천천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크 프레드 뮈니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뮈지니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야만 자신이 지닌 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톰님, 그러면 자크 프레드 뮈니는 어떤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이제 미생